오늘은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서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해서 진료한 환자 한 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 한 분이 인근 내과 의원에서 이제 크레아티닌이라고 이 노폐물을 보는 수치인데 1.8mg/dL로 정상 수치는 1.1까지가 정상인데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추정 사구체 여과율 콩팥의 기능이 38 정도 떨어졌다는 이제 진단을 받고 평상시에 고혈압 당뇨 관리를 잘하세요 하고 관리를 받고 계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정형외과에서 무릎에 관련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한 후에 갑자기 콩팥 기능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형외과 선생님은 처음에 약을 처방할 때 특별한 뭐 병 앓으시는 거 없냐고 환자한테 물어보셨어요. 환자분은 이제 고혈압 앓고 있고요, 당뇨 앓고 있고 이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신장 기능에 대해서는 미처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졌는데 이게 과연 뭐 누구의 실수 또는 잘못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릎이 아파서 온 환자에게 정형외과에서 먼저 혈액검사로 신장기능을 다 검사하고 처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환자가 평소에 신장기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았겠죠. 또 평소에 진료하는 내과원에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 잘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체계, 의료전달 시스템에 발생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예로 들어서 신장 기능과 약물 복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은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가 되거나 배설이 돼야 됩니다. 만약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떤 항생제를 한 번에 5알씩 하루에 3번 5일 동안 복용하라고 처방을 한다면 환자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한 번에 5알씩 같은 약을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까 하고 의구심을 당연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냥 복용하시지 않겠죠. 만약 신장 기능이 20%로 감소된 환자가 신장으로 100% 대사되거나 배설되는 약을 복용을 한다면 비록 환자는 하나를 먹어도 한 번에 5알을 드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한 번에 5분의 1 알만 드시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알 정도만 약을 복용해도 이 정상인의 혈중 농도와 약물 농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약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부작용도 피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흔히 사용하는 약물 몇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 목시플록사신은 신장에서 약 15%가 대사되고 배설됩니다. 당뇨약인 넥토스는 약 25%, 또 아목시실린 항생제는 약 60%, 심장약으로 사용하는 디곡신은 약 70%가 이 신장에서 대사 또는 배설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준은 30%입니다. 이 중에서 신장에서 30% 이하로 대사되는 목시플록사신, 엑토스와 같은 약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특별히 약물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에서 30% 이상 대사되는 아목시실린 항생제, 디곡신 같은 이런 약물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는 반드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만성 콩팥병 환자는 본인의 콩팥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혹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처방받는 약물이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병력, 콩팥 기능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리터러시 M은 나의 건강 및 투약 이력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필요시에는 병원의 진료를 보실 때 의사 선생님과 쉽게 상의할 수 있는 나만의 건강 차트입니다. 감사합니다.